냠냠 굿 냠냠 굿 냠냠냠냠냠냠 굿 추베르 추베르 추베 추베 추베르. 정말 간만에 마라탕을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. 800g 정도 담았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내 거 오늘 양 진짜 많은데? 너무 맛있다. 이거 되게 맛있어. 이것도 포즈야. 포즈. 새우볼. 속에 치즈 들어있어. 이거 봐, 진짜 두껍지? 진짜 두꺼워. 엄청 많이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어봐. 이거 맛있는 것만 담았나? 찢었다. 와, 맛있겠다. 하나가 내 주먹만 해. 와우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직접 튀긴 치킨을 내가 살면서 먹어봐. 뭘로 만든 거야, 소스는? 맛있어. 눈에 있으니까 계속 먹고 싶어. 뜨거워.
소스 너무 맛있는데? 마늘 간장?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땡큐. 맛있어요. 간장 소스. 먹방러들이 이렇게 입에 한 입에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. 근데 내가 보기엔 이 크기는 한 입에 넣고 못 돌려. 진짜 너무 커. 냉면 양 주소를 잘못해서 너무 많이 끓였어요. 이게 까망베르예요. 까망베르. 까망베르 치즈 피자. 그리고 이것은 스프림 피자. 스프림인데 좀 피자가 요즘 너무 작아졌어요, 여러분. 아니, 엑스트라 라지를 시켰는데 약간 해주 얼굴만한 피자? 엑스트라 라지 맞나? 피자 하나가 한 조각이 한 입 컷이에요, 한 입 컷.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한 입 먹었는데 없어졌어. 피자? 응.
피자 하나 크기 싫어하냐? 저는 오늘 뽀뽀랑 지난번에 혜은이랑 먹고 너무너무 맛있었었던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. 이것은 스파이스 브레드인데요. 오늘 조금 많이 탄 느낌? 막 이래. 그리고 이것은 브라타 치즈와 뭐 겨자? 모르겠어요. 뭔지 잘. 어쨌든 이거랑 먹으면 개맛있고요. 이것은 무려 $48짜리 파스타입니다. 면이 진짜 개존맛이고요. 이것은 스테이크인데 버섯이 진짜 맛있어요. 해가지고 어두워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한 갓 만든 치아마타 재질이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타 치즈를 잘라요. 조금 이 오일이랑 같이 여기 얹어요. 이게 진짜 쫀득하고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내가 면이 신기하다. 어떻게 생긴 거야? 면 진짜 맛있지? 너무 좋아. 오! 오! 아, 그렇게 하는 거구나. 가능해? 당연하지.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짜파게티 같다. 미쳤다. 자다가도 먹고 싶은 아침 떡볶이. 길을 걷다 먹고 싶은 아침 떡볶이. 국물 떡볶이 추베르. 와, 이 냄새 너무 좋아요. 이거 좀 컵떡볶이 냄새인데? 맵지? 매워 매워. 나. 국물을 계란에다 넣어야 돼요. 이거 한국 마트에서 산 건데 홍대 미미 떡볶이 어쩌고? 그거 패키지가 호주에도 들어왔더라고요.
맛있어? 거기서 먹을까? 어 그냥 이거 달달하니. 이거 자랑해? 빵! 입에서 나왔다. 뜨거워서 에어리니 엄청 만들었네. 응. 이 어묵이랑 떡이랑 계란이랑 한번 먹으면 짱 맛있어. 맛있어. 밥 먹을래? 응. 뜨거워 조심해. 무슨 향 뜨거워. 맛있어? 응. 괴식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김자반 뿌려서 이렇게 밥 비비니까 엄청 맛있어요. 짠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응. 고다해지는데 완전? 아, 벌써 맛있네. 맛있겠다. 크리스피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반미 포크롤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돼지 껍질 진짜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바루. 면이 좀 끊겨서 숟가락 걸로 먹어야지. 이름이 카페. 카페 주면 시간이. 아. 진짜 맛있어. 향도 좋고. 그렇지? 맛있지? 커피 향이 엄청 진한데 단맛도 정말 강해서 조화가 장난 아니야. 와 소림사 주방장 같네. 오. 오 야. 우와. 심장이 두근거려. 우와. 와. 예스.
짜짜라라짜짜짜짜짜라. 이거는 며칠 전에 저희가 짬뽕 끓여 먹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놔둔 거죠. 잘 먹겠습니다. 세 개 끓인 거야? 두 개?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? 우삼겹을 넣었어요. 그래서 정말 맛없어. 너무 맛있다. 이 며칠 동안 계속 맛있는 것만 먹네. 우리 그렇지. 맞지? 배가 안 고팠거든? 역시 배가 약간 적당히 고파야지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뭐든지, 그치? 잘생겼다. 맛있겠다. 묵국에다가 밥 한 그릇도 뚝 딱이겠는데? 김치랑? 맛있는 베이커리는 거기 세드가 나 천일 기념으로 깜짝 선물해준 데 있잖아. 거기가 진짜 맛있어. 거기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어. 나도 꼭 이거 먹고 거길 꼭 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말한 거. 요새 뭐 만들어? 우와. 우와, 만두도 굽고. 궁금하다. 우와. 맛있겠다. 우와. 지전 맛있겠다. 지전 잘 먹겠습니다. 간지 작살. 잘 먹겠습니다. 이게. 맛있겠다. 그 베이비가. 완전 맛있다. 소스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오늘 좀 맵다. 내가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이걸 좀 썰어놨거든. 맛있다. 두 배로 되겠지? 맛있겠지?
소스가 진짜 맛있다. 다행이다. 위에 감자칩 뿌린 거 의외로 맛있어. 그러게. 진짜 여러분 짱인데 이거? 떡볶이 신이 나는 떡볶이. 이거 픽업해 왔는데 이거 좀 데울게요. 치즈가 좀 굳어 있어서. 출발. 우와. 이거 넣어야지. 작아 보여도 컵이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. 사랑 사랑 뜨끈한 튀김밥 초반. 호주에 신전 떡볶이가 생겼습니다. 오늘 거기 있는 맛있는 메뉴들을 먹어볼까요? 특이한 메뉴도 있었어요. 이것도 시켜봤어요. 평이 좋아서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이거 있잖아. 이거 이거 치즈 폭포. 감동이다. 아 참고로 호주 신전은 좀 매워요. 맵찔이는 애초에 도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근데 이게 치즈가 너무 많아서. 잡아줘? 좀 잡아주세요. 치즈 논쟁? 비주얼은 진짜 한국에서 먹던 신전이랑 똑같아. 도야지로서 냉철한 판단 해보신다. 맛있다. 판단하기 전에 끝났어. 한국 신전보다 좀 덜 매워요. 신전 시그네처 어묵튀김 이것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우 이렇게 찍어서 솔직히 튀김은 다 맛있잖아. 튀김을 가지고 와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오븐에다가 한 번 더 구웠어요. 집에 지금 튀김기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조금 눅눅해서 좀 아쉬워. 매장에서 바로 먹었었으면 맛있었겠다. 근데 진짜 너무 신전하고 똑같진 않잖아. 내가 한국에서 먹던 신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맛인지는 모르겠어. 그래도 이런 약간 한국식 체인 분식점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의를 두고 먹는 거죠. 그리고 이 추억의 맛이라서 난 그냥 맛있어. 요거 요거 탄수화물 폭탄이죠. 요것이 또 맛있다고. 이것도 떡볶이 국물 찍어 먹어야지 진정한 맵자락이야.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 치즈가 폭탄이야. 행복하네요. 매장에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. 조금 아쉽네. 근데 이게 무슨 튀김인지 모르겠어. 아, 어묵에다가 속에다가 뭘 채우는 거네. 어묵 안에 만두처럼 잡채랑 이것저것을 채워서 튀긴 거예요. 매콤하다 다. 이게 매니아가 되게 많아. 맛있어.
그나마 원래는 멜번까지 가야지 먹을 수 있었던 신전덕이었는데 이제 멜번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.